국어학과를 개설한 정규대학만 12곳이다. 소란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방문을 알리지 않고 그중 한 곳을 찾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여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정규대학만 12곳이다. 한국어과 4학년 강의실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요?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배우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다고 또 이 학교에 많다고 들어서 어떤 분들인가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아, 제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먼저 한 가지 이분한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 앉아 계셔도 되는데. 혹시 한국어를 어떻게 하다가 배우시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서 한국 학과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나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신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지. 네. 어떤 분 좋아하세요? 김대희 배우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이분. 아, 이분. 좋아하는 드라마나 배우 있으시면. 아, 와, 역시. 감사합니다.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지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저보다도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 또 하실 분 있으신가요? 호치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좀 놀랬고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서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자주 베트남에 와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어 공부하면 나중에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지. 아, 물론이죠. 드라마나 영화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정말로 더 다양해질 것 같고 많아질 것 같으니까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꼭 한국에 오십시오. 아, 요즘엔 진짜 한국 드라마, 케이팝, 한국 말, 또 한국 음식, 베트남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근데 한국에 이런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또 베트남의 좋은 드라마나 영화, 멋진 노래, 이런 것들도 저도 또 이제 한국에 가서 많이 알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가 문화적으로 더 많은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볼 때 여러분들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다가 제 사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달력이에요. 카렌더. 예. 언어란 게 참 신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베트남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순간은 잠시 내 국적도 그들의 국적도 잊었다. 그들과 나의 경계는 그렇게 쉽게 허물어졌다.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나눔 대사로서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문화를 더욱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 보인다. 주는 것보단 받은 게 많았던 하루였다.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한국어를 정말로 너무나 잘해서 좀 깜짝 놀랐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뜨겁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몸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하니까 아 옛날 같지 않구나. 모든 도시에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빠지는 비밀의 통로가 있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예, 먹어보죠. 와, 다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베트남 마지막 왕조 응웬 왕가의 궁중 요리는 저마다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물들로 한껏 치장을 하고 나왔다. 아, 궁중 음식인가요? 아, 그럼 제가 왕이 된 기분으로 이제 먹으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뜨겁네요, 이게. 다니면서 각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 그 나라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와봤으니까요. 네. 근데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칠 즈음 평생 베트남 전통음악을 연주했다는 악공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좀 더 경쾌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전 악기보다는. 저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아리랑을 하세요? 새로운데요? 나의 우문에 베트남 악공이 답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베트남 음악도 한국 음악도 하나입니다. 그 밤 호텔로 향하던 발길을 시장 깊숙한 골목으로 돌렸다. 비좁은 골목마다 노점이 즐비했다. 베트남은 유난히 길거리 문화가 발달했다. 싸고 나무랄 데 없이 푸짐한 음식들이 넘치고 몸을 맞대고 쪼그리고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넘쳤다. 시선 닿는 대로 베트남을 눈에 담았다.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맛있겠네, 이거. 오. 1kg 해요. 네, 1kg. 이것도 주세요. 다운이 띠. 베트남 화폐로 서툰 계산을 하며 일부러 몇 마디를 더 건네본다. 배우가 된 이후로 소소한 일상은 내게서 멀어졌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꺼릴 것 없이 거리에 나서고 데이트를 하고 그런 일상의 자유는 반납해야 했다. 낯선 사람들과 섞여있는 모처럼의 시간. 입 막고 눈 막고. 이게 지금 원숭이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이 베트남도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공자님 말씀 중에 참고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수행을 해라 표현을 했던 말이 전해져 오면서 이런 인형들이 베트남에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좀 사봤어요. 예. 이거는 제가 그 배를 나룻배를 타봐가지고 또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사봤고요. 시클론은 이 베트남의 3대 명물 중에 하나인 3대 명물이 시클로, 그 전통 의상인 아우자이, 또 그리고 수상 인형극 그 중에 한 가지 시클로를 타봤기 때문에 한번 사봤고요. 여기 사람들 사는 모습, 역사 같은 게 굉장히 더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번에 일적으로 왔지만 좀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좀 베트남에 대해서 와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우 체크해. 빨리 있어. 기분 좋지.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가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다. I won't let another minute go to waste. I want you and your beautiful.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은 한 소년과 약속이 있었다. 처음 만나서 무엇할까 고민 끝에 자전거 한 대를 빌리고 느린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지나가는 행인의 뒷모습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쫓기지 않으면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 필름은 그렇게 알게 된 아이다. 올해 12살 필름의 집은 고아원다. 필름? 어? 야, 너 필름 맞지? 어? 그냥 타! 가자! 오케이, 무작정 필름을 태우고 달렸다.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전쟁 고아였던 필름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전전하다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잃었고 필름은 밥도 먹지 못했고 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아, 왔다, 여기 길거리에서 왔다. 복권을 팔다 왔어. 겨우 고아원에 맡겨졌다. 자, 내리자. 필름에게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자. 과자의 집을 선물하고 싶었다. 무엇이건 한 번쯤은 갖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갖게 하고 싶었다. 자, 빵 좋아하지? 응? 빵 너무 좋아. 자,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어? 빵 나, 그거 까비요. 형이 쏜다. 빵 좋아해? 자, 골라봐. 아무것도 서로 묻지 않고 우린 그냥 마구마구 빵을 담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어? 이거는 이거? 자, 다 고른 거야? 이 친구 말고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까지 다 하면 한 6, 7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가도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봐. 보고, 듣고, 욕심을 내본 기억이 없으면 아이들은 꿈을 꾸지 못한다. Thank you. 자, 이제 들고. Thank you. 자, 그리고 여기 좀 실어주세요. 예, 가자. 이렇게 많은 빵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실어주세요. 이제껏 뭘 사달라고 졸라본 적 없는 필름에게 한껏 욕심부려도 좋은 하루이기를 바랬다. 아, 필름은 나중에 뭐 되고 싶어? 꿈이. 아, 뭐 필름을 할 어, 조종사. 어, 왜, 왜, 왜? 형도 어렸을 때 꿈이 슈퍼맨이었는데. 슈퍼맨 알지? 형도 나를 알지? 필름은 내년이면 고아원에서도 나가야 할지.